네 엄마 어디 갔냐? 식당에 들렸다가요. 미자 언니 가서 머리하고 가게로 나가신댔어요. 너 저 미술 선생 화실 전화번호 알고 있냐? 네. 그럼 들어와서 전화 좀 해봐. 전화해서 선생님 나오시면 바꿔드려요? 아니 뭐 바꿀 것 없지 그냥 와탕카 그러기만 해. 와탕카요? 아 그러면 송신이 가게방으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전해 그냥 와탕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인철 선생님입니다. 저는 지금 커피 전문점 뭉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과 저렴한 가격으로 원두커피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뭉크. 예술적 분위기와 학비용들의 교육 상담 장소로도 좋은 커피 전문점 뭉크. 저를 만나시려면 커피 전문점 뭉크로 오시면 됩니다. 아유, 말을 안 하고 있어. 선생님께서는 지금 가게에 가 계신데요. 그런데 자동응답기에다가요. 가게 커피가 맛있다는 선전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놓으신 거 있죠. 아이 그 선전을 잘했거나 말했거나 내 본전만 찾으면 돼. 그 가게 전화해. 네, 뭉크입니다. 저 명선인데요. 혹시 거기 미스 선생님 오셨어요? 어? 아직 안 오셨는데 왜? 들어오시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찾으시니까 전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어, 알았어. 오시면 그 말씀 드릴게. 네, 수고하세요. 들어오신 대로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와탕카.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어머니야. 너 오늘은 얼굴이 더 흉악해 보이는 것 같다. 제가 여름을 좀 타거든요. 밥맛이었다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저기요. 아까 명선 할아버지한테 두 번씩이나 전화하셔서 찾으시던데 할아버지하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마 본전 생각이 나셔서 그러실 겁니다. 명선 엄마 아직 출근 안 했습니까? 예, 저 쑥땅 들렸다가 미정원에서 머리하고 오신댔어요. 저도 어제 딴 돈으로 사우나에 들렸다 머리 좀 식히고 나오는 길입니다. 어제 명선 엄마하고 싸우셨다면서요? 제가 상국 엄마한테 어제 있었던 일과 더불어 인생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돼요. 앉으세요. 선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앉아요. 앉으라면.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내 친구 미스채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왜 만나요? 김일성 사후에 북한 체제 동향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작성한 것이 있다길래 제가 꼭 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아서 어디다 쓰게요? 학생들 반공 교재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아니, 미술 선생님이 반공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술 선생이라고 해서 미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 사후의 북한 체제 동향 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저는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지금까지 남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 살아나왔어요. 왜 복잡하게 그런 걸 알려고 그러세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상식적인 것도 굳이 모르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렇게 유식하고 많이 아시는 분이 고스톱은 왜 치세요? 장인 어르신께서 치자고 해서 친 겁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딴 돈 내놔요 얼른. 못 드립니다. 지성이네 입에서 고스톱 쳐서 딴 돈을 못 주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지성이는 지성이고 딴 건 딴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장인어른으로 모실 분인데 그렇게 얼마나 된다고 그 돈으로 사우나까지 하신 건 너무하셨다. 저도 초상집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이 일은 줄 압니까? 선생님이라 그래서 돌려주는 놈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적 수준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 제가 신문 사설을 보고 있으면 한쪽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낱말 맞추기 정도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언니 쪽에서도 똑같은 걸 느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럴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적으로 나갈수록 저쪽에서는 더욱더 무식하게 나오는 걸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 보세요, 변 선생님. 나는 김 선생입니다. 뭐? 선생님이 지적으로 나오면 내가 무식하게 나와요? 그래요, 난 무식한 여자예요. 난 무식하고 선생님은 유식하니까. 자, 어디 한번 쳐봐요. 어서 때려봐요. 아, 때려봐요. 아, 언니 미장원 같은 머리하고 왔다면서 엉클어지게 왜 이래요? 뭐 같은 거 많이만 알면 다 한 줄 아세요? 저 어서 쳐봐요. 어서 때려봐요. 아, 사장님, 아, 참으세요. 미스체보다 내가 더 이뻐. 난 그거면 됐어. 저, 이 서류 과장님이 기한하셨어요? 어, 내가. 증빙서를 다 구비해서 다시 올리래요. 누가 그래? 총무과 이부장님이요. 그 친구가 되게 까다롭게 구네. 지난번에 증빙서로 다 올라간 건데. 그러면은 과장님이 직접 가서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결제 받을 때마다 증빙서류 다 첨부해야 되고 말이야. 나 전화하면은 자재과에 자료 복사를 나갔다 그래. 에? 알았어요. 저 아까 홍식 씨한테 전화 왔었어. 뭐라고 왔는데? 너 찾길래 잠깐 어디 좀 나갔다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는 거 있지? 무슨 일 있었니? 아니. 군대에 유부남이 자꾸 전화하고 그래? 나도 몰라.